함께 단체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대표님과 대사님 양옆으로 서주시고요.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고 스마일하고 찍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크루스 주한 영국 대사님,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 의원입니다. 참석자 소개 후에 대표님과 대사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님 먼저 해야지. 손님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컬린 크룩스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라 함디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정 선임 정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대표님 이어서 이해식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은미 국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규영 정책실 외통위 수석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사님 말씀 먼저 네, 드릴까요? 네. 우리 원래 손님 먼저. 그럼 먼저 콜린 크룩스 대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먼저 그 이재명 대표님이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의 생활 여정이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정도 한국의 꿈을 대표하는 이력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새 영국하고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또 방산 기업들이 영국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 제3국으로 수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역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재협상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혁신대국이고 영국은 세계 3위 과학 강국으로서 서로 협력할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사이버,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영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우닝과 합의 하에서 영국하고 한국이 그 글로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때부터 영국에서 정부가 바뀌었지만 새 정부가 여전히 한국하고 협력할 의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똑같습니다. 그 언제나 영국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 초당적인 일이고 그 두 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세상이 많이 그 위험해졌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신제국주의가 그 유럽을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민주주의, 인권, 평등, 국가 주권을 믿는 한국하고 영국 같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그 공통점이 많아서 이런 그 많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사님 꽤 오랜만에 뵙죠. 네. 2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사님을 뵈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역시 영국의 신사를 대표하시는 분 같습니다. 영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수교를 했다고 하고, 지금 아마 수교한 지가 141년째? 예, 네, 141년 됐다고 해요.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오, 141년? 그럼 엄청나게, 네, 오랜 시간 전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한참 전이죠. 사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기도 한데. 약간 우리 국내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영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참으로 오랜 우정관계, 친구관계에 이미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국과 한국은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 강화해야 될 게 분명합니다. 뭐 경제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여러 가지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영국 정부에 각별한 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을 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것 같은데, 이 한반도 역시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것 같고, 또 영국 정부도 관심 가질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이 지금 북한과 동시 수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일체 전화, 통신, 팩스조차도 연결이 안 되는 상태로 단절됐는데, 영국은 이제 북한과도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각별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에 사실은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문제나 미사일 개발 문제, 또 한반도의 긴장 격화,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 평화에 또 영국의 이해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영국이 세계 평화의 문제에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 평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영국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기후 문제, 또는 뭐 경제 문제, 과학기술 문제, 팬데믹,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